자, 45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온 형태인데,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사류 위험물의 최대 수용압이 지전 수용의 48만 배 이상이라고 했네. 그럴 때 인원. 그러면 우리 어떤 거예요? 3,000배 이상.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 그렇죠? 12만 배 이상 24만 배. 자, 미만. 자, 24만 배 이상 48만 배. 자, 미만. 그다음에 48만 배. 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죠? 그 다음에, 인원은 한 대당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 열 명, 열다섯 명, 20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차량 대수고.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뭐 쉽게 나오겠죠. 그러면 48만 배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화학, 소방, 자동차 네 대에다가 인원은 20명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대 20명이다. 그 4번에 있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해 나오는 건데요. 화재 예방,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법령상. 요게, 시행령 별표 7번에 있죠.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충전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물에 대해서 설치가 제외가 되는 그게 뭐냐. 여기는 뭐예요? 스프링클러, 상수도, 그 다음에 연결 살수에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상설이라 하다. 스상설,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 수용설비, 연결 살수설비. 이걸 빼 나머지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거, 이것들은 계속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꼭 외워두셔야 다음번 문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출 수 있어요. 자, 47번. 소방기본법의 정의상 관계인이 아닌 것은. 이거 틀리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관계인 세 가지죠?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감리자는 해당이 없겠죠. 1번입니다. 자,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자, 1류 산화성 고체다. 맞죠? 자, 2류 가연성 고체 맞고요. 그 다음에 4류, 6류. 둘 중에 하나네. 그쵸? 4류는 인화성 고체. 맞아요? 4류는 인화성 액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6류. 6류는 산화성 액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위험물별 성질로서 자 틀린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요두 개가 틀렸네. 그죠? 사류가 자 인화성 액체, 육류는 산화성 액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지금 요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바로 인화성 액체.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써보면 되잖아요. 1류, 산화성, 고체. 자, 2류, 가연성의 고체. 3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사류. 사류 뭐죠?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오류. 자기 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육류. 산화성
액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답이 4번이 되려면 바로 이제 3번 보기가 자, 인화성 액체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답이 4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이제 49번 볼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령상 시, 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간에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의 안전관리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늠해서 과징금을 처분한다는 얘기죠. 이때 얼마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네요. 아셨죠? 예, 이런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참고로 얘가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이면 소방시설 공사업은요 과징금이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옛날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자 2억으로 바뀌었어요. 금액이.